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듣고 보면 잠이 오는 방송 여행 중계소 이부장입니다. 잠이 안 오게 확 깨게 예,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여행 중계소는 팟캐스트 팟빵 유튜브 카카오 TV에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불면증으로 시달리시는 분들 또는 잠이 스트레스 때문에 잠이 안 오시는 분들 여행 정보 들으시면서 스트레스 푸시고요. 스트레스 풀다 보면 들으시다 보면 잠이 좀올 겁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한 4개 정도 단신이에요. 단신 소식인데 요 곳곳에서 이러한 소식이 있었다는 거 한번 좀 요거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골라봤어요. 그래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언제 어떤 곳으로 어떻게 가시든 간에. 예, 그래서 제가 뭐 새로운 뭐 여행사 상품 소식도 있고 여행사 뭐 이런 거 저희가 홍보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알려드리려면 홍보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오늘 한번 소개를 해 볼까 합니다. 저희 여행 중개소 구독란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PC 화면에 구독 많이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만요. 네, 엄마. 별일 없지? 걱정 마세요, 엄마. 걱정돼서 전화했지. 걱정하지 말라니까. 여기 떠난 사람도, 떠나보낸 사람도 모두가 행복한 여행. 그 시작은 우수여행 상품입니다. 분야별 전문가들이 꼼꼼하게 선정한 안전한 여행 상품. 우수여행 상품을 만나면 당신의 여행이 달라집니다. 이 캠페인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여행업협회가 함께합니다. 여행 중에서 오늘 첫 번째 단신인데 이제 그 여러분들 그 여행 자유여행 가시면은 렌트 많이 하시죠? 렌트카 그 국제운전면허증 뭐 발급 받아서 가시는데 체납 사실 있죠? 특히 교통 뭐 저희 딱지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거 띄었는데 안 내신 분들은 그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안 됩니다. 참고하셔서 그 발급 받으시려면 미리 다 내시고 가세요. 예. 그래서 이제 렌트카 소식인데 그 알라모네 렌트카는 이제 허치가 제일 유명하긴 해. 허치가 제일 유명한데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알라모 렌트카라고 또 유명한 거 있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알라모 렌트카. 요 알라모 렌트카에서 이제 무료로 차량을 업그레이드하는 그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냐면 3월 말까지 해요. 3월 말까지 하는데 요 이벤트는 이제 보면 미국 본토 있죠? 미국 본토 지역 세단 등급. 미국 본토에서 세단 등급의 차를 빌릴 경우에 업그레이드를 한 단계씩 해주는데 2월 13일부터 이미 2월 13일은 지났고 이제 12월 29일까지 미국 본토는 이제 하와이, 괌, 사이판, 알래스카 및 일부 지역은 제외가 됩니다. 미국 본토라는 거는 미국 저기 미국 아메리카 대륙 고기입니다. 본토. 그래서 이제 하와이, 괌, 사이판, 알래스카 일부 지역은 제외가 된다는 거를 미리 좀 알려드리고 요 지역에 렌트카 이용 예정 고객을 대상으로 일반 세단 등급에서 중소형 예약하면 그한 단계 위, 뭐 중형 예약하면 그한 단계 위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받으실 수 있는데 요 예약을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3월 말까지 예약을 마치셔야 돼요. 예, 3월 말까지 예약을 하셔야 되고. 아, 요게 여름 성수기 7월 15일에서 8월 31일까지는 좀 제외가 되네요. 요때 빼고 예약은 그 3월 31일까지 하되, 사용은 이제 12월 29일까지 하실 수 있고요. 예약 같은 경우는 알라모렌트카 한국 총판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웹사이트, 알라모렌트카라고 쳐보세요. 검색 사이트에. 그러면, 쿠폰 번호가 있는데 뭐 쿠폰 번호를 입력하고 쿠폰 번호는 저희가 밑에 자막 유튜브는 자막으로 깔아드리고 쿠폰 번호는 영어 알파벳입니다. 알라모 ALAMO 2019 ALAMO 2019를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회원에 한해서만 적용이 되고요. 비회원인 경우엔 무료로 신규 가입 후에 예약하면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월 30일 전까지 예약만 하시면 올해 미국 본토 여행 가실 때그 알라모 렌트카 이용하실 분들은 요 알라모 렌트카 가셔서 세단 종류 예약하실 분들은 예약을 하시면 업그레이드 되는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 주시면 혹시 가실 분들 또 지인이 가신다면 이런 정보를
한번 알려주세요. 알라모닌 특화는 이제 전 세계 한 960개 정도 지점이 있고 24시간 온라인 예약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예,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그 한 여행사에서 컨셉 투어를 선보였어요. 컨셉 투어. 요즘에는 이제 뭐 기존에 그냥 막 이렇게 막 우르르 몰려와서 가는 여행사에서도 그런 단체 패키지 아무 뭐냐 이렇게 삥삥 도는 이런 것보다는 경험 여행 또는 컨셉 투어 이런 게 조금 이제 트렌드로 변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컨셉 투어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뽑았냐면 컨셉 투어건 자유여행이건 간에 혼자 다니는데 큰 무리 없는데 예를 들어서 남미 같은 지역은 멀기도 하지만 특히 조금 치안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혼자서는. 그래서 조금 너무 먼 거리 또 예를 들어서 뭐 남미 쪽 특히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건 페루인데 이런 데는 자유여행도 좋지만 이왕이면 뭐 여행사 이용한 여행이 저는 좀 권해요. 초보자는. 왜냐 그 뭐 남미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 조금 우리나라가 사실 치안이 너무 좋아서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래도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행사 컨셉 투어 상품을 한번 소개를 할까 합니다. 그 모드 투어에서 페루 잉카 문명을 경험할 수 있는 컨셉 투어를 선보였는데 이게 이제 특이한 게 제가 소개시켜 드린 이유를 아실 거예요. 언어 문화 전문가 이근철 소장이라고 TV 많이 나오시는 분이에요. 그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KBS 굿모닝 팝스 진행하신 분 많이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들 이근철 소장이라고 언어 문화 전문가인데 이분이랑 같이 동행을 해서 역사 문화에 대한 강연도 같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상품을 한번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 4월에 가는데요. 잉카 문명의 발상지 페루를 같이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남미 여행은 뭐 마추픽추, 페루 같은 경우 마추픽추 그다음에 나스카 뭐 요런 데 고대 문명 유적지만 이렇게 삥삥 돌았잖아요. 근데 요거는 물론 이제 그런 데도 가긴 갑니다. 그래서 그 유적지 뭐 이런 데 미스터리한 잉카 문명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데 말씀드린 그 이근철 그분과 함께 같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여행을 하게 되는 거죠. 강의를 같이 들으면서 재밌겠죠. 그냥 일반 가이드가 여기는 뭡니다 여기는 뭡니다 여기는 뭐고 저기는 뭡니다 이거보다는 그 어떤 전문가와 같이 들으면서 가면서 잉카 문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재미난 소식들을 정보들 역사 이야기 스토리를 들으면서 가시면 훨씬 재밌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영어에 대한 생각 바꾸기 또 이근철 소장이 그 다음에 세계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들여다보기라는 주제로 요 이근철 소장과 함께 두 차례 정도 강연이 예정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페루에 대한 잉카 문명 발상지죠. 페루에 대한 그런 재밌는 얘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방송 들으시거나 보시는 분들이 혹시 이제 뭐 페루 쪽의 여행, 남미 쪽의 여행을 예정 중이신 분들은 한번 4월에 출발한답니다. 4월.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갖고 한번 접근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예약하려면 모두 투어 사이트 가면 뭐 다 이렇게 자세히 예, 나와 있으니까 페루 모두 투어 4월 이근철 소장과 함께 떠나는 컨셉 투어가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적으로 알아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그 자유여행객들을 위한 예, 소식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행 다니시다가 이제 클룩이라는 브랜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낯설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기존에 뭐 익스피디아, 뭐 부킹닷컴, 호텔스닷컴, 호텔스컴바인, 스카이스캐너 뭐 이런 것들은 워낙 이제 많이 유명해. 뭐 카약 뭐 이런 거 많이 유명해져서 아시는데 클룩 KLOOK 클룩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좀 낯설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클룩이 뭐냐면 전 세계 이제 액티비티를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예요. 온라인 사이트인데 여기서 이제 요 회사가 좀 잘 나가요. 사실 잘 나가는 회사 중에 하나. 전 세계 글로벌 기업인데 여기서 이제 또 한국 그 여행객들을 위한 특별한 어떤 걸 내놨네요. 이제 요거 왜 제가 또 소개해드리냐면 요거를 출발로 이제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티비티 플랫폼 쿨룩이 한국인 여행객을 위한 유럽 지역 상품을 이제 강화를 한다는 차원이겠지, 기업이니까. 자, 한국인만을 위한 건데, 어디냐면, 프랑스 파리 있죠. 프랑스 파리. 파리 인근에 이제 몽쉘미셸. 몽쉘미셸 있죠. 아, 드라마 그게 뭐였죠? 이거, 배우 이연희 씨 나왔던 그 작년인가 재작년에 나왔던 드라마, 아, 나 생각이 안 나네. 그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몽쉘미셸. 다 이렇게 저기 막 벌판이야 뭐야, 저기 그뻘뻘 같은데 저기 이게 성 멋있는 성인 몽쉘미셸 아시잖아요. 거기 투어 코스인데 이게 한국인만을 위한 전용 상품이에요. 한국인만을 위한 전용 상품인데. 미리 말씀드리면 오픈 기념으로 선착순 50명에게 1 플러스 1 상품 제공을 합니다. 네. 자, 뭐냐면, 몽쉘미셸을 이제 가게 돼요. 아, 더 패키지. 저번에 그 재작년이구나. 그 이연희 씨 나왔던 그 JTBC 드라마, 그 더 패키지. 거기서 나왔던 몽쉘미셸. 예, 네, 거기. 거기 이제 그, 미카엘의 산이라는 뜻이지, 몽쉘미셸은. 네, 그래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고, 그 다음에 전 세계 이제 보호받는 그 문화유적지 문화유산, 네, 문화유산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요 몽쉘미셸, 네, 그래서 가게 되는데, 이제 그 데이투어, 몽쉘미셸을 하루에 가는 거, 하루 동안 이제 둘러보는 거죠. 반나절이 되니까 아마 데이투어라고 하는데, 여기를 이제 교통, 클룩 여기 통해 예약하면 한국인만을 위한 거야. 딴 나라 사람 없어요. 한국인만을 위한 거라서, 여기 이제 교통, 왔다 갔다 불편 없이 여행자들을 왔다 갔다 저기 교통수단까지 다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약을 하시게 되면, 몽쉘미셸에 도착하기 전에, 기착지가 있어요. 기착지가 어디냐면 불어입니다. 옹플레르에 잠시 쉬어서 이제 클룩이 한국인만을 위한 전용 라운지를 해서 조금 이제 쉬셨다가 숙련된 가이드, 얼마나 숙련됐는지 모르겠지만 가이드의 차분한 설명으로 중세 시대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몽쉘미셸의 역사를 빠르게 느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각 목적지에 맞춰서 음악이 나옵니다. 음악이 나와서 이제 우리 가시는 분들이 여행지에서 느끼는 그 어떤 감동을 더 많이 느끼게 해주죠. 음악이라는 게 참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여행지 멋있는 데 들어가면 이거보다도 보면서 음악 같이 들으면 이게 또 감흥이 막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또 아이디어를 했고, 이제 요 한국인만을 요런 세계 유명한 요런 데를 한국인만을 위한 그 전용 그 상품으로 한번 더 많이 만든답니다. 클룩에서. 그래서 몽쉘 첫 작품이 이제 파리, 프랑스 파리 인근에 있는 몽쉘미셸. JTBC 드라마 더 패키지에서 배경지로 나왔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편하게, 그러니까 여기만 가는 거예요. 다른 패키지만큼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요것만 예약을 하고 구입을 하면 여기 클룩의 상품, 요 한국인만을 위한 상품, 요 몽쉘미셸. 그래서 프랑스 가실 분, 몽쉘미셸을 어차피 가야 될 예정이 있었던 사람들은 요걸 참고하세요. 참고하시면 이제 하루나 반나절 이렇게 갔다 오는 거 편리하게 교통편 제공 받으실 수 있고요. 그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클룩입니다. 클룩 한번 검색 사이트에 치시면 나와요. 클룩. 그래서 한번 몽쉘미셸 한국 사람들 많이 가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이용하는 거 편할 것 같아요. 그냥 혼자 가는 거는 좀 교통 어떻게 찾아가야 되고, 또 단체 패키지 안 가실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혼자 찾아가야 되지? 이거보다도 이렇게 준비가 돼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여행 정보 단신으로 몇 개 묶어보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필리핀 많이 가시죠? 필리핀 보라카이가 작년에 한 환경 문제 때문에 한 10개월 정도 6개월 정도 폐쇄해서 작년 10월쯤에 다시 개장을 했어요. 아름다운 해변 보라카이. 자, 보라카이인데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가려면 기존의 그 정부 당국과 핀란드
필리핀 정부 당국으로부터 허가받은 숙박시설에만 머무르셔야 돼요. 요 허가증, 바우처라고 그러지? 바우처가 없으면 보라카이 섬에 들어갈 수 없어요. 거부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필리핀 관광청에서 추가적으로다가 보라카이 이용 가능한 호텔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기존에 어떤 호텔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필리핀 관광청 뭐 홈페이지나 보라카이 관련한 그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검색어를 입력을 하시면 아마 자세히 볼 수 있는데 엊그저께 추가적으로 호텔을 허가된 이용 가능한 호텔을 공개를 했습니다. 왜 이러냐면 환경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호텔에서도 필리핀 정부에서도 이제 호텔도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운영을 잘 하고 있냐라는 거에 대한 그 기준을 두고 심사를 해서 허락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 허락해준 데만 손님을 받아 이런 거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 추가로 공개돼서 관광객들이 총 316개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우처를 꼭 챙기셔야 된다는 거 미리. 예, 그래서 이번에 9개 추가가 됐는데 나왔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아주로 디 보라카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이브 구루스 보라카이 비치 리조트, 그 다음에 에로스 스위트 호텔, 그 다음에 해난 가든 리조트, 그 다음에 해난 라군 리조트, 그 다음에 이스라델 마 비치 호텔, 그 다음에 마갈보 호텔, 그 다음에 만달라 스파 앤 빌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니기 투 비치 리조트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보라카이에서 영업 허가를 받은 호텔과 리조트는 총 316개고요. 룸수로만 따지면 한 11,60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라카이에 총 리조트가 몇 개 있는지 사실 저는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316개면 대부분의 호텔 리조트는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보라카이 가실 분들은 내가 묵을 호텔이 예약한 호텔이 보라카이 운영 허가를 받은 곳인가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있으면은 그쪽에 그 연락을 하셔서 바우처를 미리 꼭 챙기셔서 입도라지 그 섬이니까 들어가실 때 그거를 조지하셔서 잘못하면 입도 거절될 수 있으니까 그걸 꼭 챙기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허가받은 업체 호텔 9개를 소개해 드리자는 의도가 아니고요. 이런 보라카이에서 머무르실 때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를 전달해 드리기 위한 거니까 참고하셔서 여행을 망치지 않도록 여러분들 미리미리 한번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면 관광객들은 사전에 영업허가를 받은 호텔 리조트가 맞는지 확인해야 하고요. 여기 나와 있네요. 영업허가를 받은 보라카이 호텔 리조트 리스트는요. 필리핀 관광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 사이트에 필리핀 관광부를 치시면 쫙 나옵니다. 그래서 필리핀 관광부라고 제가 한번 쳐볼게요. 바로 필리핀 관광부 딱 치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참고로 여기 사무실은 어디냐면 시청에 서울시청 대각선을 보면 건물 호텔 프레지던트 호텔이라고 높은 건물인데 거기 1층에 보면 필리핀 이렇게 써 있어요. 눈에 보여요. 그래서 필리핀 관광부 거기 이제 관광청 사무실이에요. 그래서 1층에 가시면 뭐 지도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여행 정보들에 대해서 보실 수 있어요. 근데 계신 분들이 조금 들어가도 뭐 좀 불친절이라 보다 좀 뭐 방문객이 왔나 안 왔나 보지도 않더라고. 그래 아무튼 그런데 가서 뭐 정보만 얻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 허가받은 호텔 여기 딱 나옵니다. 예. 호텔 리스트 지난 2월 8일 기준으로 운영 허가를 받은 리조트 호텔 리스트 재오픈 리스트 여기 쫙 나옵니다. 예. 쫙 나오니까 미리 체크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행중개소는 대략 뭐 시간 대충 저희가 한 20분 정도에 맞추는데 얼추 대략 시간이 됐네요. 예. 오늘 여행중개소 그 여행 단신 4개 좀 필요하다 생각되는 거 간추려 봤습니다. 저 여행중개소는 팟캐스트 팟빵 유튜브 카카오 TV에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 댓글 좋아요 많이 좀 부탁드리고요. 빨리 1000명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부장이었습니다. 안녕.